여름철 화장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필수템. 약간의 확신의 영어템을 가지고 왔고요. 진짜 제대로 필 받아버린 느낌이에요. 두피에서 땀은 나지만 화장만큼은 진짜 멀쩡하다는 오 보이시죠? 여러분 저 드디어 정착 탐구 시연이 생겼어요. 한 번만 믿고 써보시면 안 될까요? 헉, 뭐야 너무 예뻐. 아 최고입니다. 이 틴트를 바르고 나면 정말 묻어나 지속력은 끝장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 지금 심지어 영상 찍고 있는 지금은 밖에 비가 와요. 이거 날씨 실화인가요? 올 여름철 가장 오래된 장마가 지속된다고 하고 장마가 지속되니까 습할 거고요. 장마 끝나면 굉장히 무더울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 같은 뷰티 코덕들은 뭐가 걱정이냐? 저 이 화장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거 맞는 건가요? 그쵸? 우리 물랑이분들도 고민이죠. 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들였는데 화장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화장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필수템. 기초템부터 메이크업템까지 진짜 알짜배기만 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제품 정말 알잘딱깔센하게 쓴다면요. 화장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랑이분들 오늘은 그냥 뭔가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품만 써도 진짜 화장 진짜 잘 먹는데요. 여러분 이 제품만 써도 화장 진짜 무너지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약간의 확신의 영업템을 가지고 왔고요. 소내추럴 파우더 포럼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입니다. 요거 제가 최근에 엄청 자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확신의 송아랑템 마음속 1위가 아니라 올리브영 내 판매 1위라고 해요. 와 진짜 미쳤어. 얼마 전에 올리브영 갔을 때도 올리브영 안에서 이게 진짜 딱 한 세트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당장 쟁여 하고선 제가 쟁였던 제품을 지금 들고 온 거고요. 정말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약간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진짜 N년째 일을 하기도 했었고 요즘에 뷰티 유튜버로서 정말 수많은 제품을 접해보고 있는데 국내외 정말 유명한 제품들을 다 비교를 해봐도 수분력, 분사력, 마무리가 끈적임까지 없는 제품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소내추럴이요. 제가 최근에 써보고 나서도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우리 물랑이분들한테 영업을 진짜 기똥차게 많이 했었기도 한데 진짜 써보면요 확실히 다르기는 다릅니다. 사실 제가 얘를 야금야금 말았던 거는 75ml를 올영 세일 때 구매를 해보고서는 야 역시 이게 진짜 메이크업 픽서지. 분사력이 그냥 침 뱉는 분사력이 아니라 그 안개 미스트 분사력으로 쫙 밀착돼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써보고 있었는데 요즘 약간 땀 흘리고 몽실몽실 피부에 피지가 맺히고 와 덥다 더워 약간 그 핫할 때 써보니까 이게 약간 요즘 진가를 발휘해가지고 요즘 약간 확신이 더 들어서 야 역시 이거다. 이게 진짜 진정한 메이크업 픽서다라고 약간 요즘 느낌이 와버렸어요. 진짜 제대로 필 받아버린 느낌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올영 세일 때 구매를 해가지고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만 썼는데 얘를 제대로 쓰는 찐 방법이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전, 후 둘 다 쓸 수 있어요. 엥?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고서는 저도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쓰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쫙 잡아줄 수 있으면서 화장이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쓰고 안 쓰고랑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달라요. 그 메이크업 베이스 쓰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르게 얘가 뭔가 한겹 막을 쫙 씌워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미스트 같은 제형감인데 미스트랑은 조금 다르게 미스트는 날아가지만 얘는 내 피부 위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올리면 얘를 그냥 쫙쫙쫙쫙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쿠션을 써도 대충 위에다가 올려도 뭔가 더 쫀쫀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고요. 그러니까 모공 하나하나를 얇게 메꿔주는 느낌을 받아요. 보이시죠? 완전 안개 분사. 진짜 얇게 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고 그 위에다가 얇게 뿌려준다면 그냥 이 메이크업 그대로 쫙 고정시켜주는 느낌. 약간 그 여러분 워터밤이나 이제 곧 축제 많이 가잖아요. 축제 갔을 때 화장 무너지기 싫다면 워터프루프 메이크업도 진짜 중요한데 일단 베이스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위에다가 메이크업 픽서 꼭 써주세요. 진짜 완전 추천해요. 제가 이거를 언제 진가를 느꼈냐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리마인드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유아오 메이크업 샵에 이 메이크업 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확실히 뿌리고 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신감이 덜 올라오고 메이크업 베이스가 쫀쫀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 언더의 화장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써보고서는 야, 이 정도로 화장이 안 무너진다라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화장이 두피에서 땀은 나지만 화장만큼은 진짜 멀쩡하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진짜 우리 몰랑이 분들도 이거는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그 웨딩 촬영 때 느꼈고 요즘에 외출할 때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쫀쫀하게 느끼기 때문에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쓰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소내추럴의 파우더프롬 올데이 세팅 헤어 픽서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보여드리고 이거 뭐 진짜 유튜브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돌분들이 앞머리 고정을 하는 거, 아이돌분들이 진짜 세팅을 할 때는 가스 스프레이다? 노노노 아니다, 워터 스프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분사가 워터리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착착착착. 그래서 가스 스프레이는 뭔가 겉에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이라면 워터 스프레이는 가닥가닥 하나, 잔머리 하나하나 딱 고정해주는 픽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가 더 고정력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워터 스프레이요. 헤어메이크업 일할 때도 가스 스프레이는 그냥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데 사용을 했었고 워터 스프레이는 진짜 세심세심하게 포인트 잡아줄 때 진짜 애정을 했었거든요. 앞머리가 축축 처지거나 앞머리 갈라지시는 분들한테는 워터 스프레이 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쓱쓱쓱 뿌려주는 거예요. 20cm 정도 띄워주면 워터 스프레이가 딱 닿으면서 세팅감이 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볍게 빗어주면 끝나고 제가 꿀팁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앞머리에 볼륨을 살리고 싶은데 뭉침이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꼬리빗으로 볼륨을 살짝 주고 20cm 정도 띄워준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고 3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가볍게. 오, 보이시죠? 이야, 제가 지금 뭔가 열을 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가볍게만 올려줬는데 이게 세팅감이 순간적으로 딱 되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눌러주고 싶으면 다시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앞머리 이렇게 요즘에 가닥가닥 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 가닥이 약간 뭉쳐졌으면 좋겠어. 뭔지 아시죠? 아이돌처럼. 그러면 손에다가 가볍게 뿌려주고 이렇게 약간 가닥가닥 엣지를 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 워터 스프레이가 딱 고정이 되면서 오! 움직이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오! 예뻐졌죠? 오! 굿! 그래서 떡짐도 없고 엄청 간단하고 이 워터 스프레이는 내가 가닥가닥 잡아만 주면 그냥 앞머리가 생기니까 엄청 편리해요. 진짜 편하죠? 애교 머리 빼줄 때도 이렇게 빼주면 돼. 오! 보이시죠? 애교머리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애교머리가 살아나요. 오! 끝! 이렇게 볼륨 살려주면 끝! 끝! 그래서 싹 고정해주기 너무나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만족도 최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거든요. 진짜 간단하죠? 저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80mm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굿! 자, 픽서 먼저 소개했고 이제 그 다음에 요즘 정말 잘 쓰는 메이크업 꿀템! 저 이거요. 오히이의 멀티 및 핏 롱에어 진 쿠션의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정착한 쿠션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것저것 쿠션 정말 많이 썼고 그전에는 헤라 블랙 쿠션 진짜 잘 썼고 요즘에도 뭐 쿠션 이것저것 많이 잘 쓰긴 하지만 몰랑이 분들 진짜 너무나도 잘 쓰는 쿠션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쿠션은요,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이제 그 리아니가 방송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본품에 리필이 붙어 있었거든요. 리필이 두 개로 기억을 해요. 그거를 다 썼어요. 다 쓰고 얼마 전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또 방송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기다렸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필이 몇 개째냐? 세 개째요. 이 정도로 제가 정말 잘 쓰거든요. 정샘물 쿠션에 모공 매끈하게 메꿔주면서 촉촉함, 그리고 헤라 블랙 쿠션의 커버력이요. 그 두 개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써보면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저는 야,
우희가 이렇게 잘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확실히 요즘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습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커버력은 조금 원하잖아요. 그럴 때 쿠션을 찾는다면 우희요. 이 우희가 지금 뭔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뭔가 리뷰도 많이 없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찾기에 답답하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한 번만 믿고 써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한테마다 영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영업을 하고서 친구들이 사면 야 이거 모공 커버력이 난리 났다고 이거 진짜 모공이 깔끔하게 메꿔진다고 저한테 찐 간증을 몇 번이나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희 편집자님한테도 제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제발 써보시면 안 되냐고 제가 제 거를 하나 드렸어요. 그 편집자님은 네이밍을 정말 잘 썼는데 오이 진짜 좋다라고 약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몰랑이 분들 찐입니다. 정말 괜찮기 때문에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다크닝 현상도 많이 없고요. 무너짐도 굉장히 예쁘게 무너져요. 무너짐 자체가 아예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약간은 있어요. 무너짐이 있지만 무너짐이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요. 무너짐이 예쁘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무너짐이 걱정이 된다면 요거랑 소내추럴 픽서랑 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지속력 끝장 난리 나요. 하루 종일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워터밤 그리고 하루 종일 막 클럽 가서 떠들고 놀고 막 야외 성수동 가고 한 바퀴 다 돌고 하세요. 마라톤 해도 돼.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꿀조합을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추천하고 싶냐면 저 오늘도 오희 쿠션만 썼거든요. 근데 진짜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21호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잘 쓰는 파우더가 있어요. 라네즈의 네오 파우더?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 제가 그전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만 사용을 했어요. 진짜 N년째 이것만 보여드렸고 다른 파우더를 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모공이 약간 넓은 편이고 모공 사이사이 약간 끼이는 편이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우더를 썼을 때 그닥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저를 유일하게 만족시켜준 이거 라네즈. 이거는 루드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백화점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자도 정말 곱고 또 하나 키포인트가 있다면 얘는 바로 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메쉬망이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손쉽게 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슥슥슥슥 문질러가지고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위에다가 통통통통 올려도 예쁘게 메꿔주고 유분감만 싹 잡아주고 뭐야 너무 예뻐. 지금 지저분한 부분을 싹 가져가주는 느낌? 진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니까 완전 추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써보고서는 뭐야 이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아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땀나면 항상 이 콧잔등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 땀 날 때 파우더 처리 잘못하면 이거 완전 갈라지시는 거 알죠? 저는 이거를 파우더 처리를 싹싹싹싹 해봐도 이 땀만 정말 싹 가져가지고 유분감만 싹 가져가주지 이 땀이 몽실몽실 맺히거나 지저분하게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도 진짜 만족스러워요. 다음은 여러분 짜잔 아헤브의 컬링 스틱입니다. 이거는 이제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를 했고요. 아는 몰랑이 분들도 있고 모르는 몰랑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청담동 메이크업 샵에 가면 나무 스틱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바이스 기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기기 안에서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 열로 컬링 스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쪽에는 열이 올라와 있고 한쪽은 열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잡아줘가지고 속눈썹 고데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덥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불고데기 하고 나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금방 처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아헤브 컬링 스틱 추천을 하고 확실히 쓰고 나가면 하루 종일 지속력이 유지가 될 정도로 진짜 짱짱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가격 대비 지속력 그리고 가격 대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도 C타입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고 따로 AS도 가능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진짜 높았고요. 다음은 몰랑이분들 짜잔 웨이크메이크의 뉴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공동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런칭을 했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우리 몰랑이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겠죠. 제가 요즘에 이 틴트만 쓴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기존에 요 리뉴얼 전 틴트를 너무나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뭐 이 틴트에만 뭐 50만 60만 이상 갖다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애정과 진심 어린 사랑을 보냈었는데 저랑 드디어 웨이크메이크랑 공동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뉴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틴트를 바르고 나면 정말 묻어남, 지속력은 끝장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말 많이 하고 지속력이 필요한 몰랑이 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건 저 지금 1호거든요. 제가 이 컬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1호 엄마 아빠 발라주고 그 다음에 스틱으로 이거는 필리밀리의 931번이거든요. 얘로 그냥 쓱쓱쓱쓱 블렌딩만 해주면 돼요. 굿! 아바바바. 더 안 묻어나는 거 볼 수 있죠? 진짜 묻어남이 적기 때문에 정말 나는 묻어남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한다. 지속력 끝장나는 틴트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웨이크메이크요. 웨이크메이크 진짜 좋거든요. 이번에 퍼스널 컬러별로 다양하게 출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웜톤부터 쿨톤 분들까지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진짜 여름철에 끝장나는 지속력 틴트로 막 추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지금까지 송아랑픽의 지속력 끝장나는 꿀 아이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 정말 덥고 습한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여러분들의 꿀템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러면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